오늘 너무 덥죠, 그쵸?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지. 그걸 말이라고. 안 더우면 그게 여름이야? 겨울이지. 바람 참. 아... 왜, 내 말 틀렸어? 맞잖아.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에? 아... 에... 뭐... 맞다, 그 오늘 다들 저녁에 시간 좀 비워놔요. 내가 오늘 축하턱 거하게 쏠 거니까. 축하턱이요? 아, 우리 와이프, 아니 미애씨 지난달에 출산했잖아. 아, 축하드려. 고마워 다들. 근데 힘들어 죽겠어. 와, 민정씨 옷 예쁘다. 어디서 샀어요? 아, 인스타에서요. 요즘 이런 거 유행이라길래. 민정씨는 성공했네. 부럽다. 나는 인쇼만 하면 망해서 배송비 아까워 죽겠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후기 꼼꼼하게 다 보고 사야 돼요. 에이, 그거 짭 아냐? 구찌 디자인 따온 거네, 딱 봐도. 요새 뭐 비슷한 거 많으니까 그냥 비슷한 디자인이겠죠. 하여튼 요즘 보세에서 그렇게 명품 디자인 따라해 찍어낸다던데. 민정씨 그냥 그런 거 살 돈 모아서 명품을 하나 사. 어? 준혁씨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아, 이 양반 맞잖아 타령 또 시작이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외부 출장 갔다가 회식으로 바로 갈게요. 이따 봬요. 배우가 아니고 배우. 배가 맞지. 뭐래? 배우가 맞는데. 냅둬요. 우리한테 괜히 육아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 과장님, 배우가 맞아요. 뵐게요 할 때가 배고요. 배우? 배우? 배우가? 맞습니다. 아님 말고. 아니 근데 착각할 수도 있지. 뭘 구글링까지 보내서 사람 무안하게 만들어. 왜? 왜 그렇게 발끈해? 집에 우한 있어? 네? 저는 과장님이 먼저 지적하셔서 말씀드린 것 뿐인데. 서민씨 뭐 국어 1등급이야 뭐야? 서민씨는 살면서 맞춤법 틀린 적 없어? 띄어쓰기 틀린 적 없냐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지. 기용씨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귀여워요. 신기해. 날 닮아서 귀여운 건가? 아 맞다, 지수씨 저번에 주식 어떻게 됐어? 아 그때 말한 제약주 무지 올랐다던데. 아 네, 저 그래서 100만원 먹었잖아요. 에게 100만원? 그거 볼 거면 왜 해? 차라리 비트코인을 하지. 네? 저는 100만원만 먹어도 좋던데요. 그럼 과장님은 주식 안 하시고 비코인 하세요? 난 아예 안 해요.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애초에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 시드를 왕창 넣어야 그나마 좀 벌까 말까 하는데 그 쫌쫌따리 먹어서 우리가 언제 또 차 사고 집 사고 그러냐고. 참, 기용씨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잠시만요. 맞다! 준혁씨 남친 생겼다면서? 네! 요새 완전 러브모드인가봐요. 아, 지금도 남친한테 전화 온 것 같은데요? 한참 좋을 때네요, 좋을 때. 선민씨 준혁씨보다 더 어리지 않아요? 무슨 30대가 말하는 줄? 준혁씨 남자친구 생겼어요? 뭐하는 사람인데? 아, 네, 회계사예요. 와, 대박! 사짜네, 사짜! 전문직 좋다, 부러워요. 어떻게 만났어? 소개팅? 에이, 무슨 소리들이야. 회계사가 사짜면 교사, 간호사, 영양사도 다 사짜게? 이게 사짜가요. 오늘 유독 심하네? 저 왜 저러냐? 하루 종일 갑분싸 오지게 만드네. 아무튼 AI 발전하면 없어질 직업들이 수두룩 빽빽이니까 회계사 남친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어? 진영씨 어? 또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하겠구만. 뭐야? 어떤 일로 안 한대?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자자 알았으니까 과장님도 축하드리고 짠이나 합시다. 짠짠 짠. 이제 회사 이야기나 좀 해볼까? 다들 여름휴가 순서도 정해야 하고. 참, 그보다 요즘 힘든 건 없어? 서은아 봐봐. 그래, 먼저 선민씨. 불필요한 페이퍼 작업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간소화되면 좋겠는데. 서은아도 안 고쳐질 거 뻔한 거 뭐. 조용히 있어야지. 하긴 그런 비품관리나 정산소는 인사팀에서 하는 건데 월마다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좀 별로긴 해요. 대기업 가 그럼. 네? 아니 그렇게 불만 많으면 대기업 가라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 뭘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하나하나씩 따지나? 아니 그럴 거면 공부 더 잘해서 대기업 갔어야지. 맞잖아. 내 말이 틀렸어? 선민씨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저 과장님 전화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에? 내가 민정씨 전화를 왜 받아? 아 그게 미애씨 아니 사모님 전화예요. 오빠? 여보 내 전화로 아직 뭔. 야, 장난해? 왜 전화 안 받아 왜?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보.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안 받았잖아. 당신 지금 직원들 앞에서 꼰대짓거리 한다고 전화를 안 받았니? 아니에요. 꼰대는 무슨. 아니 뭔 소리예요. 내가 말했지. 축하턱은 대충 밥 산 후에 카드 주고 나오는 거라고. 알지. 근데 그게 그래도 기왕 쏘는 거 기분은 내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육아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어?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어? 맞아 안 맞아? 네 바로 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요. 네. 가시게요? 애기가 아빠를 많이 찾는다네. 그럼 다들 2차는 이걸로 하고 난 먼저 갑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10만원까지만 써요. 내 용돈에서 까이는 거라. 네 미애씨. 잠시만요. 맞잖아. 내 말이 틀렸어? 그럴 거면 공부 더 잘해서 대기업 갈래. 잘했어. 점점 그렇게 센스가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분위기 살려서 2차로 맥주 마시러 가볼까나? 네. 전 소맥이야. 내일 주말이니까 본격적으로 달려봅시다.